따라. 어머, 최승현. 어, 왔어. 왜 이렇게 늦었어? 어휴. 이거 먹으라고 준비했다. 아침 공부나 하지? 아, 언제 온 거야? 아무래도 엄마한테 자기 일을 좀 줄여달라고 해야겠어. 응? 도대체 안 하는 일이 없어. 전시회를 하든 신제품이 나오든 다 해, 다. 말도 안 돼. 선생님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. 왜 못해? 며느린데. 걱정 마. 우린 이제 공식 커플이야. 어? 뭘 커플? 말 그대로 공식 커플. 내가 어저께 다 말했거든. 우리 집에 드디어 며느리가 들어올 것이다. 그 며느리는 바로 이강주다. 걱정하지 마. 그렇잖아도 우리가 너무 속였다고 미라가 한 소리 하길래 내가 말해주려고 왔어. 엄마도 다 아시니까 물어보면 그냥 정직하게 다 말해. 또 숨기면 자기 욕먹을 것 같아서. 미라가 그래? 너무 숨겼다고? 그래도 할머니 신중했다고 칭찬하셨어. 아무튼 힘드신 엄마한테 좋은 소식으로 전해드리려고 말한 거야. 자기도 엄마도 나한테 소중하니까. 걱정 마, 내가 잘할게. 그럼 나 이제 출근한다? 오늘도 일 잘해? 고마워. 우리 신현이 왔었니? 예. 우리 신현이가 너 많이 괴롭혔다면서? 예, 저기 그게 미안해. 어제 신현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그동안 네가 몹시 힘들었겠다 싶었어. 미안하다. 엉뚱한 데가 많기는 한데 이렇게까지 사람 놀래킬 줄은 몰랐어. 저기 선생님, 승현이는 내가 진정시킬게. 그런 일 있으면 진작에 얘기를 하지. 남자애들은 원래 한 번씩 여선생 좋아하고 그러잖아. 승현이가 형제도 없고 그래서 너한테 오래 마음을 의지했나 보다. 내가 더 잘 살폈어야 됐는데 부족한 엄마였어. 미안해. 선생님. 그러니까 너도 빨리 남자 만나서 연애해. 맨날 혼자 일만 하니까 승현이가 자꾸 더 장난치잖아. 장난이요?